자, 어제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 활동을 벌였는데 지금 수영구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쥐고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뽑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다가 수영구에서 공천이 취소가 된 현재는 부산 수영구의 무소속 후보 장해찬 후보와 이런 뭐랄까요 좀 마찰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저게 장해찬 후보의 품격 같습니다. 존중하실 분은 존중하시고 들을 사람은 듣고. 잘못하신 거 맞잖아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샴푸 사오라 한 거 잘못한 거 맞잖아요. 경기도 법카로 아침마다 샌드위치 사다 나르고 한우 초밥 뭐 닭 뭐 이런 쌀국수 많이도 해 드셨잖아요. 그런 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라도 해야 어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해찬 후보 끝까지 잘 버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윤호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전을 기원합니다. 자, 어제 이제 부산 수영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 수영구의 민주당 후보죠. 유동철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던 중에 그 맞은편 정도에서 무소속의 장해찬 후보가 역시 마찬가지로 유세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해찬 후보는 저 법인카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와 함께 유세차에서 내려와서 이재명 대표가 유세하고 있는 현장을 가리키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과하시오. 법카 잘못 썼잖아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라고 뭔가 계속 소리를 질렀고 결국 장해찬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연단으로 향하려 하자 경찰들이 제지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러한 장해찬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못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성치훈 부의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귀엽게 볼 게 아니라 가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 장해찬 후보가 사실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이유가 본인의 그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SNS에 각종 말들을 부적절한 언어들을 올린 것들이 과거에 올린 것들이 지금 다시 드러나면서 결국 무소속 공천 취소가 돼서 무소속으로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다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 행동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와 지금 거의 지지율을 양분하고 있었는데 보수 지지층의 그 지지율을. 근데 저런 행동을 보고 보수 지지자분들이 장해찬 후보를 과연 지지할까요? 장해찬 후보는 저걸 보니까 SNS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후보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저는 보수 지지자들이 봤을 때 아, 이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한쪽으로 몰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지금 매우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 그 유세 현장 아닙니까? 여기 그 지지자분들은 아주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오히려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자제시키고 혹시나 돌출 행동이 나와도 그거를 말리고 해야 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예, 예. 그런 자세도 지키지 못하는 장해찬 후보의 모습이 좀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자, 장해찬 후보는 어제 이제 저러한 상황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아냥으로 일관을 하고 비겁하게 도망쳤다. 식은 땀을 아마 줄줄 흘렸을 겁니다. 물불 안 가리고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공격수 장해찬 같은 파이터가 필요해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제 장해찬 그 무소속 후보가 본인을 향해서 뭐 사과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참 못됐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저렇게라도 해야지 언론사에서 한 줄이라도 받아주죠. 장해찬 끝까지 잘 버텨보시길. 지금 국민의힘 후보 정현욱 후보에게는 감사와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 수영구의 여론조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현재까지는 일단 국민의힘의 정현욱 후보와 무소속 장해찬 후보 간의 단일화는 불발 안 됐습니다. 단일화가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35, 국민의힘의 정현욱 후보 27, 무소속의 장해찬 후보 23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동철 후보가 정현욱 후보와의 저 8%포인트 차이인데
저것은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나 어쨌든 숫자가 철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자 국민의힘의 정현우 후보와 무소속의 정해찬 후보가 보수 진영의 표가 갈라진 거죠. 27과 23을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50이 나오네요. 물론 딱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건 아니지만 보수의 표가 분산되면서 지금 유동철 후보가 35%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현재까지는 단일화가 불발. 뭐 이런 겁니다. 우리 강전의 변호사는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부산 수영구역. 장해찬 후보가 아직도 후보죠. 무소속으로. 장해찬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본인은 이번에 수영 주민들께 그 선택을 받은 뒤에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돌아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해찬 후보가 7번의 기호를 달고 본인의 유세차를 탈 것이 아니라 정현우 후보의 유세차를 타고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면 당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장예찬 후보 스스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 것이고 예.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과 이후에 조금 더 진정성이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일단은 투표용지 인쇄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됐지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투표일까지. 그때라고 한다. 그때 전에라도 만약에 정현우 후보랑 저 장해찬 후보가 단일화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사퇴하는 후보가 있으면은 투표소에다가 선관위가 공고문을 붙입니다. 아, 선관위가 그 투표소 앞에다가 공고문을 붙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표한 사전 투표는 그 사퇴한 후보에게 던진 표는 무효가 되죠. 그렇군요. 아하. 어쨌든 뭐 이게 뭔가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 시기는 지나긴 했으나 뭔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 뭐 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켜보도록 하고요.